안녕하세요. 보컬트리는 조은준입니다. 영상을 여러 개 찍어놨는데 이렇게 따로 편집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아, 이거 요즘 너무 바빠서 이렇게 머리 자를 시간도 없어가지고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깔끔한 모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댓글로 왜 이렇게 타학원 언급을 왜 이렇게 많이 하세요? 다른 학원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뭐 저는 알지도 못하는 채널들을 그렇게 많이 언급을 하시는데 채널 댓글로 다른 학원 언급을 하거나 타 채널 언급을 하지 말아주세요. 그 무슨 이상한 사람들만 모아놓은 이상한 인터넷 사이트 있는데 저희는 그런 사이트랑 완전히 달라요. 아, 요새는 그런 사이트에서도 보시고 많이들 오시는데 그 제가 항상 야매를 조심하라고 하지만 사실 뭐 그런 사람들을 뭐 레슨을 못하게 하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고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하는 거는 제가 할수 있는 것만큼 비포애프터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냥 최대한 할수 있는 것만큼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잘났다라고 생각해서 올리는 영상들이 아니에요. 저도 그냥 보고 듣고 느낀 대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괜히 댓글로 타 채널 언급을 하거나 다른 채널 언급을 하지 말아주세요. 네, 그거는 간단하게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자, 오늘 말씀드릴 건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 건데 그 요즘에 어떤 일이 많이 있냐면은 그 이제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잘 알고 있는 그 배우다가 안 되셔가지고 저희 학원으로 이제 많이 오시는 그 해당 타 학원이 있는데 그 학원에서는 저희 쪽으로 정말 많이 오시거든요. 정말 많이 오시는데 사실 뭐그 학원에서 오시는 거는 하루 이틀이 아니고 진짜로 한 3, 4년 전부터도 그 학원에서 배우시다가 안 되셔가지고 저희 쪽으로 이렇게 많이들 오시는데 근데 제가 사실 뭐 욕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하도 많이 오시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이름까지 이게 좀 각인이 돼 버려가지고 이 커리큘럼이라는 게 바뀌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건 사실 지금 제가 말하는 그런 학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다들 명심하세요. 그 지금 저희 학원으로 많이 오시는 그 해당 학원에서는 그 제가 알기로 예전에 그 3, 4년 전에는 호흡을 안 가르쳤어. 복식호흡이라든지 호흡을 안 가르쳤어.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 학원 원장님이 복식호흡 같은 거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저는 알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학원에서 오신 분들이 호흡을 안 배우고 오셨어요, 아예. 그 호흡을 할 필요 없다 그랬다는 거지. 그리고 그때 저한테 보여주셔가지고 그 분명히 복식호흡 같은 거할 필요 없다고 한 영상을 저도 본 적이 있거든요. 아니, 그때 레슨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니까, 우리 학원에.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그 학원에서 요즘에 오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요즘은 호흡을 가르친대. 요새는 복식호흡이라서 그런 걸 가르친대. 그래서 저도 들어보기가 좀 이상해가지고 그 예전 영상들 찾아보니까 예전 영상들을 다 지우셨더라고. 그 유튜버 활동하시는 분들이시니까. 아니, 그러면 그 학원은 그 예전에 레슨 받았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 뭐 예전에 레슨 받았던 사람들은 다 허구야? 특히나 호흡이나 복식호흡 같은 거는 이 커리큘럼 전체를 다 흔들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중요한 커리큘럼이 그렇게 바뀔 거면은 그 예전에 레슨 받았던 사람들한테도 다 이렇게 하나하나 연락을 돌려가지고 뭐 이렇게 뭘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럴 것 같거든. 특히나 호흡에 대한 커리큘럼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커리큘럼 전체를 다 흔들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배우고 안 배우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받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아니, 그거를 그렇게 영상을 지운다고 해가지고 나는 예전에 뭐 그런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 레슨 받았던 사람들이 다 있는데, 본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어떡하려고. 그 사람들 가만히 있으면 다 없던 일이야? 이게 예전에도 되게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라나는 이 잼민이들, 우리 꼬맹이들, 초등학생들이나 뭐, 사실 중고등들은 모르겠지. 그러니까 제 나이 또래 안팎 사람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성에서 붙여서 만들라고. 이 가성에서 성대 붙여서 소리 만들라고. 일단 가성을 많이 내면은 그 가성이 나중에 진성처럼 변할 수 있다고 가성에서 성대 붙여서 진성 만들라고 하는 그런 커리큘럼을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던 걸로 저는 아는데 제가 알거나 들은 바로는 그분도 예전 영상을 다 지우고 다 내리고 그러니까 유튜브 활동하시는 분이니까 아니 그러면 그때 레슨 받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것도 지금 있는 일이랑 비슷한 일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잼민이들이라든지 뭐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 지금 자라나는 친구들은 그런 걸 모르잖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20대 초중반 친구들도 아예 그런 일들 모르던데 뭐 그런 친구들을 노리고 영상을 만들더라도 그런 일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말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없던 일이냐고 아니잖아요 그런 건 완전히 잘못된 거지 이런 얘기 자체를 제가 지금 하지만 수강생분들이 훨씬 더 많이 하세요 이런 얘기를 그 예전에 그런 학원이나 뭐 지금 뭐 그런 학원들에서 오신 분들 엄청 많으시니까 근데 보컬 레슨에서 오류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그 원장님이 직접 안 하고 그 가르치던 제자가 이렇게 가르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이제 그 오류를 줄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저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커리큘럼 자체적으로 그렇게 바뀌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특히나 호흡 같은 거는 이 보컬 레슨 전체적인 이 뿌리를 다 흔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뭐 지금 와서 그렇게 옛날 일을 들추자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예전 영상도 그렇게 다 지우고 내린다고 이미 그런 걸 해봤고 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꼭 주의하시고. 네, 하도 제보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찍었고,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